오늘 약간 우아하게 전체적으로 웨이브 들어가고 메이크업도 조금 속눈썹도 좀 붙이고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핑크톤으로 한번 들어가보면 어떨까? 제가 18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출산휴가를 제외하고는 뭐 휴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열심히 한 저에게 주는 선물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게 뭐 다른 데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저희 교직원 공제회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삶의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브랜드 캠페인 내 삶의 명장면은 그동안 교단에서 고생하셨던 선생님들을 위해서 메이크오버를 통해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업무로 인해서 스타일링을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앞으로 교단 생활에서 활력이 될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저 결혼할 때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에 스타일도 한번 바꿔보고 싶고 퇴직을 앞두고 그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설레고. 제가 새로운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계기로 한번 스타일에 도전하려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스타일 변화가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학교로 가게 되면 학생들이 한 번 더 저를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개학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서부터 하루종일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평생 할 수 없는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을 받고 또 자신감 있게 포즈하는 모습이 저 스스로도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메이크오버에 당첨되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막상 촬영일자가 다가오니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왔는데 이렇게 여러 스태프분들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좀 설레면서 잠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는 설레기보다 좀 걱정하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잘 못 찍거나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은데 막상 와보니까 현장에서 분위기도 너무 잘 풀어주셔서 인생샷도 좀 건진 것 같고 그리고 저만의 스타일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한 학기 동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2학기 동안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우리 2학년 2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이면 저희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이에요. 8월 31일이. 그래서 2학기 때는 저희 애들하고는 만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과 만나서도 잘하리라 믿고 계속 예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이긴 한데 제가 표현을 너무 잘 못하거든요. 사랑해, 얘들아. 네.